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비 실직자 마리나입니다. 待失业者, 마리나来了. 我为什么自称为待失业者呢? 我一会儿在后面跟你们解释一下吧。 今天我想跟大家推荐一个对学习韩语者肯定很有帮助的频道，不仅推荐很好的频道，还准备了利用这个频道学习韩语的阶段性的学习方法。所以呀，入门、初级、中级、高级同学们都准备好笔，边记笔记边听，好吧？ 我从来没有在自己的频道公开的上传与韩语教学内容相关的频道呀，或者是 APP 是吧？虽然收到很多提议，但是一直谢绝的原因是我不太会确保他们所介绍的信息的准确性。我访问有合作建议的网站或直接下载他们 APP 时，看到很多很多不准确的内容，比如说他们该教아니에요。 但是他们说啊，你也有，那就这个相当尴尬，是吧？我认为你们学习到错误的内容，以后很难改掉，所以即使会收到金钱上的利益，也无法给你们推荐完成度达不到我基准的那种频道，知道我性格吧？因为是恰饭广告，我更加认真查看有没有问题。 是在对学习韩语者很有帮助，能够说非常优秀的判断下，自信的给你们推荐的，所以你们相信我的眼光，好吧？我准备的学习方法也会给你们带来实际性的帮助，所以把视频看到最好了，好吧？자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반드시 구독해야 하는 채널이자 마리나의 실직 경보 우리랑 한국어 요리랑 하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리랑 하이 시작은 요리랑 하이 우리랑 한국어는 외국인을 위한 교육 콘텐츠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에서의 취업, 면접, 직무 교육까지 외국인이 한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법인이 있고 전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예요. 콘텐츠가 정말 다양한데요. 제 주 타겟층인 초중급 학생들은 독학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그분들을 위한 콘텐츠는 물론이고요. 고급 학습자분들께도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가 정말 많았어요. 제가 괜히 실직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是我真心话的. 한국어 교육계의 어벤져스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른 어떤 콘텐츠인지 어떻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시간을 위한 타임라인입니다만 꼭 끝까지 봐주세요. 我对韩语很感兴趣，但不会拼读韩文的入门者。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한국어를 공부하느냐가 전체적인 한국어에 대한 인상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같은 내용이라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면 아, 我想继续学下去 이런 반면 要硬背吗？这个又要背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겠죠. 보통 비싼 비용을 지불하시고 1대1로 발음부터 교정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발음의 원리를 독학으로 공부하신 후 선생님께 과외를 받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강의도 열심히 제작하기는 했지만요. 아 부족하다. 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아 나도 한국 유학 온 것처럼 한국어로도 배워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국 교원 자격증 취득하시고 왔다 해서 경력이 있으신 베테랑 선생님께서 만드신 한국어 자무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我会拼读韩文，但是不知道之后该怎么系统的学习韩语。 저는 이 질문을 DM으로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찌지더, 칼신더, 쉐더, 댄스 동시 문법의 기초를 확실하게 다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제 연세 한국어도 영혼을 갈아 넣어 만든 강좌이긴 하지만요. 아, 아쉽다.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실 수 있죠. 또 제 영상 같은 경우는 편당 20분이 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아, 자투리 시간을 투자해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셨거든요. 이면 디엔지 빌리빌리 요리랑 하이 핀다 或者 디엔지 요리랑 하이 관광 왕짠더화 회칸다우위파치주课程的 我觉得你们参考那个系列的话 肯定很有很大的帮助. 저한테 특히 인상적이었던 시리즈는요,
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100가지 패턴을 정리해서 만드신 우리랑 패턴 100, 요리랑 쥐싱 이발이었어요. 이 시리즈로 인해 저는 실직의 냄새를 진하게 맡았답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우리 다들 바쁘잖아요. 정리되어 있고 간결하면서 알찬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100개의 패턴을 정리해서 5분 정도의 영상으로 설명해주세요. 5분 남짓한 영상에 간단한 개념 정리, 형태 변화, 예문 활용까지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从第一到一百的句型都在一张A4纸上面. 你们随时都可以方便的查看. 한국어 고수분들을 만나면 보통 이런 작업을 직접 하시는데 우리랑 한국어 선생님들께서 이미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표현 떠먹여주다. 떠먹여주다. 외판的意思. 마마给孩子 외판是吧?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여러분은 가이코 아 또화지요싱도내종 쉽게 정보를 습득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두고 한국인들은 떠먹여주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정말 이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입문에서 소개해드렸던 한글 자모음 영상과 한국어 문법 기초 강의 그리고 우리랑 패턴 100을 공부하시고 나면 여러분은 총 160개 정도의 강의를 수강하시게 돼요. 회화와 토픽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간접인용까지 다루신 걸 보면 토픽 3급까지는 무난하고요. 어휘량이 높고 평소에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4급까지도 노려볼만 할 것 같습니다. 독학으로 충분히 초중급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실 수 있어요. 姐姐,我是准备留学的终极学习者,应该怎么提高口语水平呢? 어떤 외국어를 공부하시든 이 단계에서는 한 번쯤 고비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는 지식은 많은데 입 밖으로 내기는 어려운 단계죠. 저는 중급 학습자분들이 이미 단어나 문법 지식은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언어에 대한 이해도도 이미 높아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문법이더라도 금방금방 습득하시죠. 하지만 회화는 마음 같지가 않죠.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많이 듣고 어감을 익히고 맥락에 맞게 본인이 배웠던 문법을 활용해서 말을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단계의 학생분들께는 드라마 많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있어요. 1988 회화 시리즈도 중고급 편도 따로 제작했었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중급 학습자분들은 사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고 있는 표현을 따라 말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누누이 귀가 아플 정도로 말씀드리죠. 이해는 한 번이면 충분하고 연습은 100번 이상 하셔야 되죠. 看韩剧的时候，哦，这个表达就听懂了，就OK了，就下一个，안돼요. 봐봐. 这个表达一定要站在你们的嘴上. 이 과정이 정말 어렵고 지루하기 때문에 제가 함께 추천드리고 싶은 시리즈는 요리랑 한주 시리즈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드라마를 보셨다면 어떤 맥락에서 이 표현을 왜 사용했는지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다양한 예문들과 함께 공부하면 더 다채롭게 한국어를 말할 수 있겠죠? 습득도 물론 중요하지만 배운 표현으로 나만의 문장을 만드는 것 그리고 혼잣말 많이 하는 것도 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중국어로 목이 쉴 정도로 혼잣말 많이 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좀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런데요. 나중에는 적응이 다 됩니다. 회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요. 꼭 혼잣말 많이 해보셔야 해요. 봐봐! 이 우리랑 드라마, 요리랑 한쥐는 我觉得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可是姐姐口语不是见本地人才会提高的吗听说环境是很重要的呀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사실 환경이 중요한 요소인 건 맞지만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해서 반드시 회화 실력이 향상되는 건 아닙니다. 원어민과의 만남은 내가 이제껏 혼자 훈련했던 걸 활용하는 시험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분들을 만나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평소에 부단히 연습해서 내 표현으로 만들어야 그 표현을 직접 쓸 수 있는 거고요. 아, 이 말을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지? 이 끝없는 질문의 과정이 여러분이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건 맞지만 충분히 주어진 상황에서도 회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에게는 요리랑 한주 시리에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도 요리랑 한주 시리에를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공부 방법도 만들어보세요. 아, 제제, 我是韩语系专业的，我已经取得TOPIK6级了，以后该怎么学习呢？ 여러분, 저도 HSK 6급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找到 부도老师, 我学到 장준동学们 常用的 黑马 8년级. TMI죠? 제가 장난스럽게 얘기하긴 했는데요. 토픽 6급을 취득하시고 난 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한국 역사, 문화, 한국 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문학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학습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신문이나 뉴스로 공부를 하곤 하시는데 뭐 경제, 사회면에 관심이 있으시면 물론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예전에 공부하셨던 산문이나 뭐 그런 시 이런 걸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재미있더라고요. 철학, 역사, 전 뼛속부터 문과생이니까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런 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요리랑 리시, 우리랑 역사 시리즈에서 4.19 혁명이나 5.16 군사정변 같은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요리랑 원화 시리즈에서는요, 윤동주 시인, 이육사 시인의 시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학당이나 한국 중학교에 간 느낌이 들겠죠? 이 강좌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여주는 소중한 강좌라고 생각해요. 유료로 제공되는 영상도 있지만 맛보기 영상도 있으니까 꼭 사이트 가서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요리랑 한유, 우리랑 한국어 콘텐츠를 분석해서 여러분께 단계별 학습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려봤는데요. 再次 정리一下吧. 그러면 동시에的话, 我说什么来着?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을 따라하며 발음 익히기. 초급 학생들은요, 문법 기초 강의와 우리랑 패턴 101통의 공부하기. 하루에 3문장씩만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도 100일이면 300문장이죠. 중급 학생들은요, 우리랑 드라마를 통해 회화 공부 입에 붙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고급 수준의 학생이나 한국어과를 다니고 계신 분들은 수업 전에 예습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기업 근무자분들도 영상에 나오는 예문과 선생님의 발화를 천천히 따라하다 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모든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돼요. 하지만 중국어 자막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치면서 제가 왜 우리랑 한국어를 소개해드리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양질의 콘텐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표님과 홍보권으로 계약을 하기 전에 영상을 쭉 봤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도 교육 콘텐츠의 생명은 정확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 하나하나 제작할 때마다 좀 심혈을 기울이는 편인데 보자마자 이거는 교원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만드신 영상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사실 생각이 아니라 확신이 들었어요. 진짜로 한국어 교육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딱 위협이 느껴질 만한 그런 양질의 콘텐츠였거든요. 그래서 아, 이 퀄리티는 절대로 전공자 혹은 경력자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에 이메일로 여쭤봤는데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강의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교원 자격증이 있으시고 그리고 경력 또한 5년 이상이거나 어학당에서의 경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초반에 틀을 확실하게 잡고자 베테랑 선생님들을 초빙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여러분께 우리랑 한국어를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진짜 보자마자 나 실직자 되는 건가? 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알아보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제 진심이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랑 한국어를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제가 꿈꾸는 제 미래의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유학을 하던 2017년부터 한국어 교육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 했었는데요. 그때는 한국어 교육 영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인터넷에서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강좌는 그 질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발음을 설명하는데 그 원리를 찾아보지도 않고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한글 리을의 발음은 뭐 혀를 아랫니 뒤쪽에 대고 발음한다. 이런 설명을 보고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겹받침의 발음 규칙을 굳이 입문자에게 한꺼번에 가르치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고 뭐 에와 에의 발음이 현대 국어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점도 언급하지 않고 뭐 조사 의가 뭐 단어 뒤에 붙으면 무조건 뭐 에로 발음한다 아니거든요. 그렇게 발음하는 것을 윈쉬인 거지 그렇게 꼭 발음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이 진짜 열거하자면 끝없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물론 체계적으로 교육에 대해 공부하시고 전공하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제가 처음 영상을 올렸던 그 당시에는 진짜 막막할 정도로 시장이 이상하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양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너무 안타까웠고 그러한 상황이 저로 하여금 학생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하실 때 금전적 부담 그리고 학습적 난이도가 불러일으키는 그런 학습적 부담을 낮추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저를 다그치는 계기가 되기도 했거든요. 충분히 적절한 금액으로 더 정확하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데 그냥 너무 안타깝고 답답했어요. 암튼 한국에서 교원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언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 한국과 외국 학생들에 대한 사랑,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옳다고 믿는 신념, 그리고 그걸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의지, 그 모든 걸 갖추신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한국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해외에서는 만나뵙기가 힘드셨죠? 이젠 만나뵐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먼저 계신 선배님들을 응원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했고요. 강의에 대한 선생님들의 열정을 많은 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업 예정자 마리나와 화이아우치 페이더 요리랑 하이 우리랑 한국어의 협업 영상이었습니다. 댓글과 설명란에 사이트 링크 걸어둘 테니까 꼭 한번 눌러보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대표님께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찌지더 캐신더 쉐시 하이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